경무관 시민공원에 와 있습니다. 1980년부터 폐채석장으로 이용되던 곳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어린이 놀이터부터 인공폭포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와 함께 가보실까요? 인공폭포! 경무관 시민공원은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철도 자갈을 채취하는 채석장이었던 곳입니다. 채석장의 구조상 대규모 절개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환경 친화적인 산림 복구를 통해 시민 여가와 휴식 장소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사계절 정원은 계단식 정원으로 계절마다 피고지는 다양한 야생화를 볼 수 있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대형 곤충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생태학습까지 가능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암벽 오르기, 그물다리 등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놀이시설 주변에 있는 발 지압장과 다양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 곳곳에 화장실이 있고 자판기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평상과 다양한 벤치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한 이곳에서 멋진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경무관 공원의 하이라이트, 인공폭포의 모습입니다. 대규모 사면을 이용하여 인공폭포를 설치하였는데요. 폭포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분수대 가동 시간과 이용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인공폭포까지 바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지만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길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영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병무관 시민공원 바로 옆으로 병무관 캠핑장도 함께 있는데요. 입구에는 해충 기피제와 흙먼지 털이기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자리하여 도심을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일반 캠핑 데크와 고정식 텐트가 모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자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구역마다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장과 화장실, 취사장이 있습니다. 캠핑장 전용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캠핑장 내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계곡도 있습니다. 캠핑장 이용 안내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도심 속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병무관 공원과 병무관 캠핑장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